2주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옮겨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곳에 옮겨온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이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할 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온다 했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 가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일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로 옮겨온 뒤부터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 되진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시원찮아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이 일들 함에 있어서 마음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함께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지역 가운데로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두동을 영적으로 잘 정복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처음부터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라합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리고 정탐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 라합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꾼인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 정탐이 시작되자마자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름이죠.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의 여인이고 기생입니다. 다른 말로 창녀라고도 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며 기생이라는 이 신분은 이스라엘에게 강한 거부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탐꾼에게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라합의 집이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합의 집은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술집이면서 여관이면서 동시에 창녀의 집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의심도 거의 받지 않겠죠.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들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두 정탐꾼은 탐탁지는 않았지만 라합의 집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삼아서 그곳에 유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리고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전쟁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치고 들어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벽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는 경계태세가 엄청 강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즉시로 검문 검색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안에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리고의 군사들이 수색을 하고 또 수상한 사람들을 검문하는 장소로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장소가 어디라는 생각이 드세요? 라합의 집이었겠죠. 그곳은 요관이면서 술집이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창녀의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리고의 군사들은 당연히 그곳을 첫 번째 수색 대상으로 삼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라합의 집에 수색군들이 수색대가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색대가 들어왔을 때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그 수색대를 따돌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그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말들과 행동을 살펴보면 아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라합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에 대한 소문들 여리고 사람들 이미 다 들었고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줄을 놨어.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어. 니네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조마조마하면서 숨죽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지금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이방인이며 기생이지만 여리고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라합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아노라.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에 돌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인의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과 11절에 나오는 라합이 한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두 명의 정탐꾼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줬을 거예요. 아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여인이 그것도 창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명확하구나 이방인의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엄청난 힘이 되었을 거예요. 또한 라합의 신앙이 그녀의 출신과 신분을 떠나서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이었다는 것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동족과 왕을 속이면서 생명을 내거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때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살아남는 여리고 성 주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일들 들었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지금 라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지 모르지만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련된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그 들려온 이야기들이 자기의 가슴 가운데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야기들이 한 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진짜 그들이 자기들 눈앞에 내 눈앞에 딱 등장했을 때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들을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들이 여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거다. 여러분 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라합에게 생겨난 이 믿음은 그녀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은혜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라합의 이 믿음은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장 8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2장 1절부터 2장이 시작할 때부터 라합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행되어져 옮겨지는 모습은 계속 나타났거든요. 한 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장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로 수색대를 따돌립니다. 이것이 3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집에 수색하러 들어온 수색대에게 정탐꾼을 숨겨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그녀만 죽습니까? 그녀의 가족들 모두 다 죽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반역이잖아요.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라합이 같은 백성들, 같은 주민들을 지금 반역하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아무리 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당하게 대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역은 그 나라법에 의해서 어떻게 다뤄지는 거예요. 모든 집안 전체가 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공통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라합이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들키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모두 다 죽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의 법과 도덕적인 이치로는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를 반역할 수는 없어요. 반역했다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집안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갈릴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실행해서 옮길 수 없습니다. 라합이 지금 이 부분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겨놓았다. 여러분 이 자체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감행할 정도로 이 여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구나. 두 번째로 여리고 멸망 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줄 것에 대한 약속을 보증으로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준다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분명히 주실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들어와서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자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증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이 정복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아야 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지금 창에 붉은 줄이 하나 매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창에 붉은 줄이 매어져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너 저거 왜 매달아 놨니? 저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라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네.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의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했다가는 지금 큰일 나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창밖에 붉은 줄이 매어져 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여리고를 점령해서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라합은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심장이 떨리는 그 조마조마한 순간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라합이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죠? 분명한 믿음이 있기. 지금은 내가 정말 초조하고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이 초조함과 이 불안함도 내가 잘 참고 견뎌내야 돼. 사람들에게 편하지 않고 최대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야 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 불안과 그 초조함을 떨쳐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마음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험이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하죠. 야고보서 말씀이 그냥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26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막 입으로 떠들어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합은 입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죠. 그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험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감당하는 그 행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신약의 기자들이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가 멸망당하지 않은 거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라합이 포함되어 있고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줘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너희들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라합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라합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로마서의 이 말씀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천민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들과 한 백종으로 소속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네가 천한 신분이지만, 네가 불의를 행했지만, 부도덕하지만, 그렇지만 네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네.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네. 그러면 나는 너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내 백성 삼을 뿐만이 아니라 너를 나의 일꾼 삼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라합에게 이 선포를, 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세상 나라의 임금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여러분 이런 천한 신분의 여인이 자기의 족보에 올라오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일부러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올려놓고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쭉 살펴봤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곳에 옮겨오고 난 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다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에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고요?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안에 일곱 개의 족속이 이미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일곱 개의 족속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찼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이건 내 심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을 전멸시켜. 전부 다 진멸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두 번째,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세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마라. 그들의 죄악이 이미 가득 찼고 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섰죠. 저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했어요. 저 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금 여리고 성벽 뭉개고 들어가면 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두 정탐꾼 처제수도 생각해 보십시다. 두 정탐꾼 입장에서 이 성 안에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거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는 기대 단 1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해 준 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죠. 적군. 자기를 진멸시키려고 쳐들어온 적군이에요. 생명을 걸고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여리고성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시온과 그 옥 왕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이미 확인했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진멸되는지 여리고성 주민은 이미 확인했다고요. 저들은 지금 타협할 생각은 단일도 없어. 무조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들과 싸워서 막아내야 돼. 여리고성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정탐꾼이 이런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 있을 거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라합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리고 주민들 편에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붙어서 싸워야 돼요. 목숨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라합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저곳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올 수 없어. 이미 단정 짓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라합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생각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라합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심판과 진멸이 선포된 곳에서도 그를 살려내십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멸하고 진멸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너는 나의 백성으로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내시는 것이죠. 살려내시기만 하십니까? 그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 일꾼 된 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도록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라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됐었습니다. 죽음이 선고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은혜만으로도 정말 놀랍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내가 주인인 교회 같이 한번 세워봐봐. 힘을 모아서 같이 한번 세워봐봐. 두동 땅에 내 나라 한번 세워봐봐.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명을,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라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라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그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사람들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일들을 맡기셔서 그 일들 이름으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주동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일,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 보내주십시오. 라합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함께 동역함으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통 이것이죠. 제 마음도 온통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 분명히 라합과 같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지. 무엇을 또 꿈꾸며 기대해야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직분과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과 관련해서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정말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토요일날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주일날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이 많다고요. 지금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함께 꿈꾸며 기대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진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운 가족들 우리 교회의 성도로 맞아들이고 그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 아닐까요?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함께 꿈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된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 보내주신다,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꾼들을 준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그럴 겁니다. 제 마음이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이 정말 좋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거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엄청 노력해 갈 거예요. 이것만 바라고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고 전도에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야 온전한 교회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줄기차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른 곳에서 오는 성도들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워질 육군들, 전도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까지도 함께 기대하면서 계속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일꾼들을 보내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경험해 가십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진짜 경험했을 때, 우리 눈앞에 그 일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분명하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